안녕하세요. 시우의 별가을의 때 시우입니다. 네, 우리 별아님들 6월 한달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7월 별자리 운세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번은 별자리 운세 2부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정갈자리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우의 별가을의 때에서 보는 별자리 운세는 태어난 시간과 태어난 지역으로 보는 상승궁 위주로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상승궁 찾는 방법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안내되어 있으니까 따라하시면 찾아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별과 아랫대를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는 점성은 물론이고 뭐 타로, 뭐 수비야, 사주 뭐 이런 이야기들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타로 카드 서로 올려서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별자리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자자리부터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자리 별아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이버 카페, 별과 아랫대 카페도 가입해 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 주시고 활동해 주시면은 정말 재밌고 감사할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차트 볼게요. 사제자리의 주인 태양은 12하우스 계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나를 나타내는 행성이 12하우스에 있으면 운둔 고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않게 된다던가, 틀어박혀서 내 거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기도 하고, 또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람들과 교류할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돼서 그럴 수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외부 출입이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될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다가 이 태양이 7월 23일이 되면 1하우스 사자자리로 입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동안 개구리가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 확 펼치듯이 우리 사자자리 분들이 나를 나타내는 행성이 내 별자리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사자자리 분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있는 대로 기운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시작이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나이가 있는 원래 본성, 본능대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 그래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 그런 때가 될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날짜별로 보도록 할게요. 7월 1일에 목성과 사자자리의 금성이 엔티션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6월 27일 저녁서부터요. 7월 5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금성이 사제자리 분들은 10하우스를 담당한 행성이에요. 근데 이런 금성이 목성과 각을 맺기 때문에 나의 사회적인 역할이 좀 이제 확대되고 늘어나고 권한을 더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실 수 있어요. 뭐 취업, 합격, 승진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또는 일정인 성취 같은 것들 있으실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태양과 수성이 회합을 합니다. 이 구조는 6월 28일서부터 7월 4일 밤까지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7월 1일에 목성과 또 그다음에 태양이 육각을 맺어요. 이 구조는 6월 26일서부터 7월 6일까지 영향이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태양이 수성과 목성의 각을 받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 사람들과 거래라든지 소통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연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때가 될수 있고, 그리고 뭔가를 조사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때가 될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태양이 목성한테 또 액질 리셉션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제자리 분들이 무언가 이렇게 선발되거나 발탁되거나 돋보이거나 이런 시기가 될수 있기도 하겠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7월 1일에 목성과 수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6월 29일서부터 29일 오후서부터 7월 3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어요.
지금 수성이 이하우스를 담당을 해요. 그래서 사제자리 분들의 생활비,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관련이 있는데, 목성의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수입이 생긴다, 돈 들어올 일이 있다라고 할수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수성이 태양과도 각을 맺는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주변에 많이 베풀게 되거나 큰돈을 쓰게 된다거나 지출도 만만치 않은 그런 시기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돈 관리가 좀잘안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성이 10하우스에 있는데 지금 수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뭐 연락, 소통, 회의, 거래, 계약 같은 것들 많은 시기가 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7월 2일에 금성과 천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6월 30일부터 7월 5일 저녁 때까지 영향이 있어요. 지금 금성이 10하우스 담당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때 천왕성만 만나는 게 아니라 금성이 화성하고도 유효 회합 중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흉성 인클로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일은 되게 바쁜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길흉 화복이 막 섞여 있는 그런 6월 말, 7월 초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흘러가는 그런 때가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럴 땐 계획을 딱딱 세워놓고 이렇게 하시면 그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요. 어긋나기가 쉽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스케줄을 좀 여유 있게 잡으시고, 이게 좀더 미뤄지거나 아니면 갑작스런 뭐 때문에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임기응변 오늘 좀잘 하시고 그때그때 대처를 잘하는 그런 때가 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에 수성과 명왕성이 대립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7월 10일부터 7월 11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는데요. 수성이 이하우스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역시 금전적인 지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무언가 파손되거나 고장나거나 분실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이 되면은 이 수성이 1하우스 사자자리로 입궁을 해요. 그래서 이 수성 1하우스에 왔을 때 우리 사자자리 분들은 뭐 사람들이랑 연락 주고받을 일이 많다, 뭐 메일 주고받는다, 그리고 연락이 온다, 누구를 만난다, 아니면 어딘가 이동을 한다, 여행을 한다, 움직인다, 이런 일이 많은 그런 시기가 되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분주할 가능성이 있겠죠. 더군다나 이 수성이 북극점에도 같이 놓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이번 달 6말 7 중반까지 좀 바쁘시지 않을까 싶은 모습이네요. 그 다음에 7월 17일에 목성과 수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7월 15일서부터 7월 20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어요. 수성이 이하우스 담당하죠. 이거는 금전적인 이득 있을 수 있다. 재물적인 성취 있을 수 있고요. 일적인 성취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베풀거나 돈을 쓰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좀 크게 크게 되는 데다가서 무언가를 살 수도 있죠. 거래 계약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목성이 10하우스에 있는 때 수성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사람들과 회의하고 소통하고 자료 찾고 연락하고 거래하고 약속하고 만나고 이동하고 뭐 출장 간다든지 부서 이동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동수로 나타날 수 있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7월 18일이 되면 계자리에서 신활이 있습니다. 신활은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이잖아요. 12하우스에서 벌어지는 신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하우스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걱정, 두려움, 기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좀 버릴 마음, 그러니까 마음에서 좀 버려야 될거 있죠.
쓸데없는 생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내려놓는 때가 되시면 좋고, 또는 건강 관련해서 다시 점검하고 살펴보고 병원 가야 될거 있으면 병원 가시고 이러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21일에 역행하는 토성과 화성이 대립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7월 15일에서 7월 27일 사이에 영향이 있어요. 지금 이 토성이 사주자리 분들은 7하우스, 배우자 연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를 담당한 행성이에요. 근데 얘가 화성이랑 만나요. 사실 이번에 이 역행 토성과 화성의 대립각이 이번 달에 가장 빅 구조 중에 하나죠. 예, 두 흉성이 대립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역행하면서 만나서 좀더 흉화할 수 있어요. 좀 갑작스런 다툼, 갈등으로 이럴 때 이별 같은 거 겪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고, 또는 거래처라든지 누군가의 관계가 갑자기 뭐 갈등으로 흐르고 싸움으로 흐르고 그래서 결국 멀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 관계가 좀 흉하게 돌아가는 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성이 사하우스를 담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주자리 분들의 집안, 가족, 부모님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어요. 식구들. 그래서 식구들, 뭐 가족들과의 분쟁이나 다툼이나 싸움이나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또는 집안의 어떤 어려움, 뭐 이런 부모님 편찮으시다던가 집안에 어떤 힘든 일이 생긴다던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신경 써야 되는 게좀 많아지는 때인 거죠. 그리고 무언가가 고장 나거나 파손이 나거나 이럴 수도 있고, 아무튼 이 구간은 사실 사주자리 분들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12별자리들이 다 같이 존버의 시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잖아요. 네, 보름 정도 가고 끝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럴 땐 무엇보다 컨디션과 건강을 잘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화성이 이하우스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토성이랑 대립각을 맺는 거기 때문에 물건의 기물의 파손, 잃어버리는 거, 그리고 또는 재물적인 손실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금전 거래, 돈에는 유의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7월 22일에 태양과 명왕성이 대립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7월 21일부터 7월 23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런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태양이 명왕성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사주자리 분들이 체력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이 되거나 힘들다거나 걱정이 된다거나 부담이 된다거나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강 컨디션 잘 챙겨서 미리 좀 몸을 잘 만들어둬라. 이전후로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7월 23일이 되면은 사주자리 28도 36분에서 금성이 역행정지를 합니다. 이 역행정지 유효 기간은요, 7월 19일서부터 7월 27일 낮까지예요. 지금 금성이 10하우스를 담당하기 때문에 어떤 행성이 역행정지를 한다는 거는 그 사안이 기존과는 이제 바뀔 것이다. 어떤 계기가 생기면서 상황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사회적인 활동, 직업적인 부분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새로운 직장에 가게 됐다, 아니면 그만두게 됐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 기존의 업체가 바뀌어서 거기랑 조율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환경적인 변화 같은 것들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이런 기간에 있게 되고요. 금성이 이때 역행정지하고 나면 이때서부터 약 40일 정도를 역행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 바뀐 룰이라고 할까요? 그런 환경에 맞춰가는 기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월 24일에는 수성과 천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7월 23일에서부터 7월 25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어요. 수성이 이하우스를 담당하는데 천왕성이니까 갑작스러운 어떤 지출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금전적인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 이거는 예상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자금, 예비돈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7월 28일에는요, 역행하는 금성과 수성이 회합을 합니다. 이 구조는 7월 25일서부터 7월 29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어요. 금성이 10하우스 담당이기 때문에 수성이니까 이때 이동, 이직, 뭐 부서 이동 이런 것들, 출장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또는 회의가 있어요. 뭐 거래나 계약할 일이 있어요. 사람들 만날 일이 있어요. 문서 작업해야 돼요. 뭐 이런 일들 있으실 수 있고 수성이 2하우스인데 금성이 역행으로 들어왔으니까 이럴 때뭐 예전 돈을 받게 됐다라든지 약속된 돈이라든지 어떤 선물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일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달 동안 주의하셔야 될 분들은요, 이 어센 있죠. 사자자리, 요 가로선 어센이 사자자리 20도 10분에서 30도 사이에 있는 분들은 이 사자화성이 어센 디센 축에 들어와요. 그래서 첫째로는 건강이 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내혈관 질환 같은 거 있으신 분들, 혈압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 특히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척추 질환 있으신 분들도 삐끗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나 다툼, 싸움, 배우자 연인 다 포함입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아, 지금 화성이 농간이구나. 이렇게 하시고 좀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한달 동안 목성에 도움이 있으실 분들, 이 어센이 황소자리 5도 15분에서 17도 40분, 가로선이 여기에 들어가거나 또는 이 MC, 요 세로선이 이 도수에 들어가는 분들이 이 황소 목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건강이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활력이 돋는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아무래도 황소목성이다 보니까 좀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살찌기 쉽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폭이 넓어지거나 영업이나 거래처가 늘어나는 일이 생기실 수도 있고 나의 사회적인 환경의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그런 일이 있으실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사자자리 한달 운세 다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달 8월 운세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처녀자리 벼라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별과 아래뜻 카페에도 가입해 주시고 와서 뭐 별자리 이야기도 좋고요. 타로 얘기도 하고 수비앙 얘기도 하고 그냥 사는 얘기도 하고 수다 많이 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놀러와 주세요. 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도록 할게요. 처녀자리 분들의 주인 수성은 지금 11하우스 계자리에 있는데요. 예, 11하우스 수성이 계자리에 있을 때 이미는 지난달 영상 보시면 되고요. 7월 11일이 되면은 12하우스 사자자리로 수성이 입궁을 합니다. 그럼 이때서부터 처녀자리 분들이 12하우스 관련 환경에 놓인다고 할수 있어요. 12하우스에 놓이게 되면 아무래도 외부 일정이라든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적어질 수 있어요. 이게 내가 뭐 바빠서 일 수도 있고 자위반이든 타위반이든 간에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이 줄어든다. 그리고 혼자 있게 된다. 잘안 만나게 된다.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일이 바빠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왠지 마음이 우울해, 울적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이 안 좋아서 뭐 병원 치료를 받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 수성이 속도가 빨라서 또 7월 29일이 되면은 수성이 1하우스 처녀자리로 입궁을 해요. 우리 처녀자리 분들 나의 하우스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수성이. 그래서 여기 만약에 뭐 약간 울적한 감이 있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회복하고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처녀자리로 나오게 되면서 우리 처녀자리 분들의 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소통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지적인 사고, 체계적인 일 처리 이런 것들을 똑부러지게 잘하게 될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날짜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에 목성과 금성이 엔티션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6월 27일 저녁서부터 7월 5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어요. 지금 목성이 처자리 분들은 4하우스와 7하우스를 담당하는 행성이에요. 일단 7하우스를 담당하기 때문에 배우자 연인의 하우스죠. 근데 금성 운이 왔잖아요. 그래서 뭐 연애 운 있다, 애정운 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뭐 데이트를 한다든지 연인이나 배우자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될수 있기도 하고, 또는 소개팅을 받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하기도 좋고, 꼭 그런 애정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간관계,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좋고, 아니면 영업이나 거래처 같은 것들 늘어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가족들이 좋은 시간을 보낸다거나, 재밌게 함께 보낸다거나, 또는 나의 일터에서 뭐 사람들과 회식했어요,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이렇게 될수 있기도 하고, 두루두루 좋은 일이 있는 그런 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성이 이하우스를 담당해요. 이하우스는 나의 생활비와 관련 있단 말이에요. 내가 쓰는 돈. 근데 목성이 들어왔으니까 수입이 생긴다, 돈을 받을 일이 있다라고도 할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 베푼다거나 돈 쓰게 된다. 그러니까 버는 만큼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로운 때죠, 돈에 있어서는. 그리고 7월 1일에 태양과 수성이 회합을 합니다. 이 구조는 6월 28일 아침서부터 7월 4일 밤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수성, 그리고 7월 1일에 이 구조도 같이 봐야 되겠네요. 목성과 수성이 또 육각을 맺어요. 이 구조는 6월 29일서부터 7월 3일까지 영향이 있는데요. 수성이 태양과 목성의 각을 다 받아요. 근데 수성은 우리 처녀자리 분들을 나타낸 행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녀자리 분들이 뭔가 돋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합격, 승진, 취업, 뭐 좋은 거래, 일적인 성취, 인정받는 거 이런 것들, 좋은 일들, 드러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는 시기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적인 성과 같은 것들이 좋은 시기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시기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처럼 거래 계약 같은 것들, 약속 같은 것들, 뭐 이렇게 뭐 문서 쓰는 거 이런 거에도 되게 좋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목성과 태양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6월 26일 오후서부터 7월 6일 밤까지 영향이 있어요. 목성이 7하우스와 4하우스 담당하는데 태양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집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대외적으로 알려질 일이 있다거나, 집안에 뭔가 누군가 발탁이 되는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업장이나 이런 데에서 내가 뭐 눈에 띄는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선발되는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가 소식이 전해지고 알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이사 같은 거, 거래계약운에서 부동산 이사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7월 2일에는 금성과 천왕성의 사각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6월 30일서부터 7월 5일 저녁 때까지 영향이 있어요. 지금 금성이 이하우스 담당하는데 천왕성과 만났어요. 근데 사실 금성이 이때 화성과도 유효 회합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 흉성 인클로저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 금전운이, 그러니까 앞서서 돈이 들어오고 쓰기도 하지만, 재물적으로 이거는 계획된 돈은 아니에요. 계획된 지출이 아니라 생각지 못하게 돈이 나갈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다고 해서 그냥 막 쓰지 마시고,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현명하겠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에 수성과 명왕성이 대립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7월 12일서부터 7월 11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수성이 7월 11일에는 또 북극점에도 놓이거든요. 근데 이 구조는 7월 9일서부터 7월 13일까지 영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7월 9일부터 13일 정도까지가 수성이 좀 약간 정신없고 힘든 시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자리 분들이 뭔가 막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막 낯선 환경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이런 거 처음인데 라든지 아니면 좀 걱정되는 소식 같은 것들 아니면은 힘든 상황 뭔가 나를 부담 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거나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막 엄청 길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요 시기가 좀 정신없이 흘러서 지나갈 수 있겠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7일에 목성과 수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7월 15일 낮부터 7월 20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어요. 지금 수성은 처녀자리분들 나타내요. 앞에서는 뭔가 막 걱정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금세 목성이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일이 아닌 거예요. 잘될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성취도 얻고 인정도 받고 그리고 뭐 합격, 승진, 뭐 이직 이런 거다잘 되는 그런 때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좋은 거래 계약, 약속 뭐 이런 거다 가능합니다. 이사 이직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구조예요. 그리고 7월 18일이 되면은 11하우스 계좌리에서 신월이 있습니다. 한 달의 새로운 시작이죠. 근데 11하우스니까 우리 처녀자리 분들이 내가 나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걸더 하면 좋을까? 이런 좀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고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 같은 것들, 그리고 사회적인 인맥을 좀 저변을 넓혀보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월 21일이 되면은 역행하는 토성과 화성이 대립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7월 15일서부터 7월 27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어요. 지금 이 화성이 1하우스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일칠축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대인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토성이 역행 중에 화성과 대립각이라서 좀 갑작스럽고 좀 세게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 연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갈등, 다툼, 시비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 운로에 따라서는 이럴 때 이별하게 된다든지 멀리 떨어지게 된다든지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근데 그게 꼭뭐 무슨 배우자 연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영업처라든지 거래처하고 갑자기 뭐 틀어지거나 뭐 이렇게 될수 있기도 하고, 네, 대인관계 축이 좀 흉하게 돌아가는 시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천사리 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별자리들이 이 화토 대립각을 겪게 되는데 특히 처녀자리 분들은 이게 인간관계 축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 특히 이런 흉한 구조가 있을 때 이번 달에 가장 얘가 두드러지는 빅 이벤트거든요. 근데 이 기한이 있잖아요, 어차피. 예, 흉사라고 해도. 그래서 요 보름만 잘 보내면 되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그런 갈등의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은 아 이거구나. 내가 좀 마음을 여유롭게 잡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7월 23일이 되면 금성이 역행 정지를 합니다. 역행 정지 유효 기간은 7월 19일서부터 7월 27일 낮까지예요. 지금 금성이 2하우스 담당하기 때문에 나의 생활비,
돈과 관련된 부분에 역행 정지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활비와 관련이 있으니까 뭐 내가 이직을 한다든지 일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계기가 되는 일이 있으실 수 있고요. 일과 관련해서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에 관련한 변화 같은 것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으실 수 있다. 그래서 뭐 정리하고 갈 것은 정리하고 가면은 좋겠죠. 그리고 또 돈을 벌고 쓰는 방식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 재물을 내가 관리하는 것에 대한 변화들 있을 수 있기도 하다. 그리고 7월 24일에는 수성과 천왕성이 상합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오전까지 영향이 있어요. 근데 천왕성은 예정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약간 스케줄을 빡빡하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약간 여유 있게 그래서 그때그때 벌어지는 일을 그때그때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좋아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는데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되게 좀 황당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7월 28일에는 역행하는 금성과 수성이 회합을 합니다. 이 구조는 7월 25일 낮부터 7월 29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어요. 지금 수성이 천여자리 분들 나타내는데 금성이 역행해서 들어오니까 지나간 인연, 예전 인연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제가 뭐 재회 얘기 잘안 드리는데 만약 뭐 재회 연락이요 뭐 이러면은 가능할 수도 있죠. 이런 구조에서는. 그리고 예전 거래처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금전적인 거래 약속, 계약, 뭐 이런 것들 살펴보게 되는 그런 일들 있으실 수 있기도 합니다. 이번 한달 동안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은요, 이 천여자리, 이 상승궁 어센던트 있잖아요. 요게 1도 43분에서 11도 4분 사이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역시나 이 MC, 이 가로선, 세로선도 1도 43분에서 11도 4분 사이에 있는 분들 유의하셔야 되는데, 물고기 토성이 여기와 다 각을 맺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첫째로 건강을 가장 먼저 주의하셔야겠죠. 그래서 몸이 잘 붓는다든지, 소화가 잘안 된다든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질환이라든지, 생리불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상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안 먹게, 장염이나 식중독 이런 거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와 이제 뭔가 정리되고, 결별되고, 멀어지고, 거리를 두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처자리 분들 7월 한달 운세 다 살펴봤습니다. 네, 7월 한달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8월 달 운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칭자리 벼라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별과 아랫대 카페에도 많이 가입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점성, 뭐 타로, 사주, 수비학 이런 이야기 나누고요. 별자리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그냥 우리 사는 얘기, 오늘 뭐 먹었다, 날씨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도 수다 많이 많이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놀러 와주세요. 자, 그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칭자리의 주인 금성은 11하우스 사자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천칭자리 분들은 이제 11하우스 환경에 있게 되죠. 11하우스는 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그런 하우스예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고 자기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런 때가 될수 있기도 하고, 주변 사회적인 인맥들, 그러니까 뭐 친구를 그냥 만나서 시시콜콜한 얘기하고 이러기보다는 도움이 되는 사람들, 만나고 나면 뭔가 남는 그런 사람들, 이런 뜻이
있는, 뜻깊은, 의미 있는 인맥들을 만들고 만나기를 좋아하는 그런 환경이기도 하고요. 또한 또 내가 좀이 여기서의 단점은 약간 고가품이나 사치품 이런 것들을 돈을 좀막쓸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 지출이 좀 과하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날짜별로 보도록 할게요. 7월 1일에 목성과 금성이 엔티션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6월 27일 저녁서부터 7월 5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어요. 금성은 천칭자리 분들을 대표하는 행성이죠. 이런 금성이 목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좋죠. 네. 그래서 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거나 금전적인 이득이 생긴다거나 어떤 나의 성취 같은 것들이 있다거나 이런 인덕 같은 것들이 있다거나 좋은 배움을 얻는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이러기에도 좋고 인간관계나 거래 이런 거, 뭐 협의, 협상, 영업 같은 거 하기에도 좋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에는요, 태양과 수성이 회합을 합니다. 이 구조는 6월 28일 아침서부터 7월 4일 밤까지 영향이 있어요. 지금 태양 수성이 둘다 10하우스에 있는 때예요. 그래서 나의 사회적인 활동, 직업적인 활동 이런 데에서 뭐 중요한 연락이나 소식 같은 것들 전해진다든지 알려진다든지 연락을 주고받아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일들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뭔가 중요한 거를 세상에다 공표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SNS 이런 뭐 마케팅 같은 활동을 통해서 뭐를 발표하게 된다거나 이러실 수 있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7월 1일에 목성과 수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6월 29일서부터 7월 3일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 수성이 지금 10하우스에 있는 때예요. 근데 이제 목성 영향이 왔으니까 이제 사람들이랑 소통할 일이 많아진다. 연락이 증가한다. 뭐 문자 글쓸 일이 많아진다. 내가 뭐 공부를 한다. 뭐를 알아봐야 된다. 거래나 약속이 늘어난다. 이런 시기가 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7월 1일에 목성과 태양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6월 26일 오후서부터 7월 6일 저녁 때까지, 밤까지 영향이 있어요. 역시나 태양이 10하우스에 있는 때인데, 목성의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제 직업 사회적인 활동에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디 대표거나 장이라거나 뭔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직장 상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회사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어쨌든 나의 회사나 조직이나 윗사람이나 또는 내가 이름이 나거나 좋은 성과를 내거나 이런 시기가 될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7월 2일에는 금성과 천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6월 30일부터 7월 5일 저녁 때까지 영향이 있어요. 금성은 천칭자리 분들을 나타내는데, 이 금성이 사실 이때 화성과 유효 회합 중이에요. 그러면서 천왕성하고도 각을 맺어서 사실은 흉성 인클로저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둘다 되게 정신없는 행성이라서 되게 분주하고 바쁜,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는 와중에 여러 막 연락이나 소통 이런 게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없는 시기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겪어보는 일, 좀 약간 황당한 상황, 그리고 내가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좀 많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 갑자기 어딘가 가야 되는 거, 낯선 상황,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도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럴 때 누군가하고 갈등이나 다툼 같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개인 운로에 따라서는 이럴 때 이별, 헤어짐, 멀어짐 이런 게 있을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7월 11일에는
수성과 명왕성이 대립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7월 10일서부터 7월 11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어요. 수성이 10하우스에 있을 때 명왕성과 만나는 거기 때문에 뭔가 걱정스러운 소식, 부담되는 연락, 부담되는 문서나 글 같은 것들, 아니면은 듣고서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으실 수 있기도 해요. 또는 직장 상사라든지 윗사람이라든지 회사의 어떤 조직에 이런 것들에 우려스러운 상황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있으실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7월 18일에는 10하우스 계자리에서 신월이 있습니다. 신월은 새로운 달의 주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10하우스에서 멀어지니까 이제 나의 사회적인 활동, 그리고 나의 직업적인 활동에 대해서 새롭게 드라이브를 거는 때가 되면 좋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새로운 부서에 가서 시작을 하게 됐어. 이때 전후로.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 내가 새로운 이런 일을 하게 됐어. 새로운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됐어. 뭐 이렇게 될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일하는 분위기 자체를 바꿔보시는 것도 좋아요. 주변 청소도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해서 환경 자체를 좀 리프레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21일에 역행하는 토성과 화성이 대립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7월 15일서부터 7월 27일 사이에 영향이 있어요. 지금 이 화성이 7하우스를 담당해요. 근데 지금 토성하고 대립각을 맺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인간관계 트러블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배우자, 연인 다 포함해서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구설, 시비, 다툼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거래처라든지 같이 일하는 사람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좀 필요합니다. 이 화토는 천칭자리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기가 모든 별자리들이 겪어요. 근데 그게 천칭자리 분들은 이제 인간관계에서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화성이 또 2하우스를 담당하기 때문에 재물적인 문제가 될수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뭔가 구매하거나 사거나 이런 게 좋다고 보기가 조금 어렵죠. 네. 안 사시는 게 낫죠. 그리고 재물적인 손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이 토성이 사하우스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의 집안이 좀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안팎으로 좀 시끄럽고 좀 내가 힘들고 부담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흉사는 모두가 겪는 것이고 그 기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만 우리 모두 함께 잘 보내보자고요. 그리고 7월 22일에 태양과 명왕성의 대립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태양이 지금 10하우스에 있는 때예요. 이 구조는 7월 21일서부터 7월 23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어요. 지금 태양이 10하우스에 있는데요. 그러면 나의 중요한 사람, 아라든지 직장 상사라든지 뭐 아버지 부모님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의 신변의 변화 같은 것들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내 조직과 관련된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에 금성이 역행 정지를 합니다. 이 구조는 7월 19일서부터 7월 27일 낮까지 영향을 미쳐요. 금성은 우리 천칭자리 분들 나를 나타내는 행성인데 역행정지를 하기 때문에 이럴 때 모든 거, 그러니까 나의 건강, 나의 상태, 뭐 일, 직업, 그다음에 뭐 나의 인간관계, 뭐 직장, 부동산, 식구, 가족, 막 이런 거다 포함해서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이 시기에 있을 수 있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그 계기가 벌어지고 이때 이후로 40일 정도 금성이 역행을 하는데 그 시기 동안 내가 거기에 적응하고 맞춰가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월 23일에는 역행하는 금성과 수성이 회합을 합니다. 이 구조는 7월 25일 낮부터 7월 29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어요. 금성이 우리 천칭자리 분들을 나타내니까 이때 뭐 지난 사람과의 연락이라든지 과거의 사람과의 뭐 소통이라든지 거래라든지 뭐 메일을 주고받는다든지 메신저를 주고받는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만난다든지 이런 식의 일들 있으실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천칭자리 분들은 10하우스가 계자리라서 주인이 달이에요. 그래서 달은 움직임이 빠른데 이번 한달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달이 이번 7월 달을 시작하면서 물고기 토성을 가장 먼저 만나거든요. 사실 이렇게 토성을 먼저 만날 때는 좀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고 일이 좀 많고 안팎으로, 그러니까 직업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일적인 것들을 그만두게 된다거나 외부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약간 끊고 단절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일이 좀 힘든 시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천칭자리 분들이 이때는 무엇보다도 너무 타이트하게 스케줄을 잡지 말고 여유롭게 잡으시고 그냥 계획대로 안될 수도 있지 이렇게 약간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 10하우스 직업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의 일종의 바이오리듬처럼 좋을 때와 그다음에 좀 약간 다운된다라고 할 때를 나눠서 보자면 지금 말씀드리는 날짜 전후 하루 정도 보시면 됩니다. 6일 좋을 때는 그리고 12일 그리고 20일, 27일 이때 전후로는 괜찮네라고 하실 거고 아, 좀 힘들다라고 하는 건 6일은 이제 두 개가 오갈 때고 그 다음에 7일 그리고 21일 21일이 근데 달이 흉성 포위되는 그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가 조금 제일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요때 전후로는 뭐 술을 마신다거나 늦게까지 내 몸을 힘들게 한다거나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때 바쁘게 돌아가는 거를 내가 체력적으로 잘 보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번 한달 동안 주의하셔야 될 분들은 이 천칭자리, 어센, 이 가로선 있죠? 이 가로선이 천칭 19도 56분에서 27도 15분 사이에 있는 분들, 이 물고기 토성이 어센 디센 축에 엔티션, 컨트라 엔티션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건강에 유의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선칭자리 분들이 특히 허리 통증이라든지 신장 이런 게잘 붙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 대인관계에서 누군가와 이제 멀어지거나 아니면 떨어져 지내게 되거나 헤어지거나 소원해지거나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칭자리 분들 7월 운세 다 봤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8월 운세 가지고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한 7월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정갈자리 별하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별과 아래테 카페에도 가입하시면 별자리 관련해서도 그리고 뭐 점성, 타로, 사주, 뭐 수비학 이런 이야기들 재밌게 나누고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차트 볼게요. 정갈자리의 주인 화성은 지금 10하우스 사자자리에 있습니다. 이 화성이 7월 10일이 되면 11하우스 처녀자리로 입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정갈자리 분들이 주로 놓이게 되는 환경이 11하우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11하우스는 장기적인 미래 계획을 가지고
나의 어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주변 인맥을 넓히기도 하고, 뭔가를 배우러 다니기도 하고, 이런 곳이에요. 우리 정갈자리 분들이 이때는 사람도 이렇게 막 아무나 만나서 막 재밌게 놀고 이런 게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사람, 만나서 의미가 생기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만났을 때 뭐가 남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남는다든지 실제로 나를 발전시켜주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된다라고도 할수 있고, 어떤 분들은 새로운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시도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될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날짜별로 보도록 할게요. 7월 1일에 목성과 금성이 엔티션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6월 27일 저녁서부터 7월 5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금성이 10하우스에 있는 때예요. 근데 이제 목성이 운이 들어왔으니까 이때 거래 계약 같은 것들,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때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거래처를 만난다든지 영업이익을 본다든지 이런 때가 되실 수 있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면접이라든지 뭐 취업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좋은 일이 있는 그런 때가 될수 있고, 어떤 소개 성과 같은 것들도 이루기 괜찮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성이 우리 정갈자리 분들은 또 이하우스를 담당하는 행성이기 때문에 나의 생활비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생활비에 관련해서 목성운이니까 돈이 늘어난다. 그래서 돈 받을 일이 생긴다. 돈이 들어온다. 금전적으로 수입이 늘어난다. 이렇게 될수 있고요. 그리고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지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베푼다든지 내가 뭐 필요한 것을 산다든지 이런 때가 될수 있기도 하죠. 그리고 또이 금성이 7하우스를 담당하기 때문에 배우자 연인을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를 담당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이나 거래 같은 것들이 늘어나는 때가 될수 있기도 하고, 거래 계약 같은 것들이 성사되는 때가 될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럴 때뭐 사람을 소개받거나 인맥이 넓어진다든지 이런 시기가 될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태양과 수성이 회합을 합니다. 이 구조는 6월 28일 아침서부터 7월 4일 저녁 때까지 영향이 있어요. 태양이 10하우스를 담당하는 행성이기 때문에 여기 수성이 왔으니까 이럴 때 이동할 일이 있다, 움직일 일이 있다, 뭐 부서 이동을 한다, 출장을 한다, 뭐 이직을 한다, 이렇게 될수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이사를 할 수도 있겠죠. 이동수가 될수 있고, 또는 중요한 연락이나 소식,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알린다거나 듣게 된다거나 이렇게 될수 있는 때가 되기도 하고, 뭐 직장 상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중요한 움직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목성과 수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6월 29일 오후서부터 7월 3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목성이 이하우스를 담당하기 때문에 수성운이 들어왔으니까 이때 거래나 계약하거나 물건을 구매하거나 금전적으로 돈이 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수성한테 목성이 리셉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금전 거래 계약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또 목성한테 수성이 텀 리셉션도 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이 7하우스에 지금 목성이 있을 때 수성의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역시도 거래 계약, 약속, 뭐 이렇게 문서 같은 거 써가지고 사인하고 뭐 이런 거에도 되게 적합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목성과 태양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6월 26일 오후부터 7월 6일 저녁 때까지 영향이 있어요. 목성이 이하우스 담당하잖아요. 근데 태양이 들어왔으니까 약간 지출이 클수 있겠네요. 좀 고가의 물건을 산다든지 할수 있기도 하고, 뭐 한턱을 크게 낸다든지 이럴 수 있기도 하고, 금전적 지출이 꽤 있는 그런 때가 될수 있기도 하겠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에는
금성과 천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6월 30일서부터 7월 5일 저녁 때까지 영향이 있어요. 이 금성이 천왕성과 사각도 맺지만 화성과도 유효 회합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금성 입장에서는 흉성 비시지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금성이 10하우스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나 배우자 연인을 비롯한 배우자 연인과의 갈등, 다툼, 싸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이런 울로에서 이별 같은 것도 갑자기 이런 걸로 헤어진다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꼭 배우자 연인이 아니더라도 회사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이렇게 아는 인간관계 내에서 이별이나 다툼이나 싸움이 있을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거래처나 이런 데랑 갑자기 뭐 그만두게 되고 끊기게 되고 이런 일들 있을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좀 유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7월 11일이 되면은 수성이 10하우스 사자자리로 입궁을 합니다. 그래서 수성이 10하우스에 머무르는 기간이 이때서부터 29일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29일이 되면 이제 수성이 또 11하우스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18일 정도죠. 예, 요 정도 기간 동안 우리 정갈자리 분들이 10하우스에서 수성이 있으니까 뭐 이동할 일이 있다, 출장을 간다, 어디 여행을 간다, 어디 다녀와야 될 일이 있다, 사람들이랑 소통을 많이 한다, 연락을 많이 주고받는다, 글을 많이 주고받아야 된다, 뭔가를 알아봐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좀 약간 분주하고 바쁜 그런 시기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에 목성과 수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7월 15일 낮부터 7월 20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어요. 지금 목성이 7하우스에 있는 때인데 수성과 각을 맺었기 때문에 이 역시 거래, 계약, 약속, 뭐 신용과 관련된 일. 문서에다 사인하고 도장 찍고 조율하고 뭐 이런 거에 적합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중요한 문서 같은 거 계약 거래 하기에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하우스의 주인인 목성이 또 수성과 각을 맺었기 때문에 금전적 거래 같은 것들, 돈이 오가는 때가 될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무언가를 구매하고 판매하고 물류가 오가고 뭐 이런 때가 될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수성이 10하우스에 있는 때인데 목성이 들어왔으니까 역시나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연락이 많이 늘어나는 때가 되고 그리고 회의가 많아진다든지 이렇게 될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7월 18일이 되면은 구하우스 계자리에서 신월이 일어납니다. 신월은 새로운 달의 주기가 시작이 되는 때예요. 근데 구하우스에서 벌어지니까 이때 우리 정갈자리 분들은 한번 이런 거 새로 도전해 볼까? 새로 시작해 볼까? 또는 어떤 자격증 한번 공부해 볼까? 따볼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뭔가 배워보자. 아니면은 한번 여행 같은 것들 계획해 보실 수도 있고 원대한 꿈 같은 것들 꿔보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월 21일에 역행하는 토성과 그다음에 화성이 대립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7월 15일서부터 7월 27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어요. 사실 이 구조가 이번 달에 가장 빅 이벤트입니다. 네, 이벤트라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흉성끼리 이렇게 대립각을 맺는데 더군다나 토성이 역행을 하기 때문에 좀 흉사가 약간 꽝 하고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특히나 이 화성은 우리 정갈자리 분들 나를 나타내는데 이런 토성의 영향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첫 번째로는 건강적으로 힘든 상황이 온다거나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50일 축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트러블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는 금전적인 손실,
손해, 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근데 우리 정갈자리 분들만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별자리가 다 같이 공통으로 겪는 건데 특히 이런 영역에서 벌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특히나 뭐 다른 거는 뭐 돈이나 일이나 사람 잃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화성이 우리 정화자리 분들한테는 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래요. 그러니 건강을 각별히 잘 챙기는 그런 때가 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에는 태양과 명왕성이 대립각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7월 21일에서 7월 23일 오전 사이 영향이 있어요. 태양이 10하우스에 있는데 이제 명왕성이 있으니까 이러면은 이때 이제 뭐 나의 중요한 인물, 그러니까 뭐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집안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주변의 중요한 인물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신변의 변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나의 건강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서 정화자리 분들 건강도 얘기했었죠. 그 날짜하고 지금 하루 상관이기 때문에 예,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는 때가 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나면은 7월 23일에 태양이 10하우스 사자자리로 입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갈자리 분들 이때부터 한달 동안 사회적으로 내가 뜻을 갖고 펼치면 펼칠 수 있는 때고 두드러지고자 하면 두드러질 수 있는 때고 내가 무언가 의욕을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이 되면은 금성이 역행정지를 합니다. 이 구조는 7월 19일서부터 7월 27일 낮까지 영향이 있어요. 지금 금성이 7하우스를 담당하면서 10에 있기 때문에 역행정지를 한다는 건그 사안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변화 같은 것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뭐 기존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든지 아까 인간관계에서 예, 좀 흉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인간관계 리셋 같은 것들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또는 연애나 결혼 사안에서도 예, 변화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도 하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변화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이때 되는 계기가 발생할 것이고, 요 역행 정지하는 기간은 그래서 이런 변화의 상황에 적응하고 맞춰가는 게이 금성이 역행하는 약 40일 정도 기간 동안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월 24일에는 수성과 천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7월 23일서부터 7월 25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어요. 수성이 10하우스에 있을 때 천왕성과 사각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연락 소식, 뭐 이동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연락이 오겠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천왕성은 예상치 못한 언제나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스케줄을 빡빡하게 잡지 마시고 여유롭게 잡아 놓으시고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 놓으시는 게 낫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7월 28일에는 금성, 역행 중인 금성과 수성이 회합을 합니다. 이 구조는요, 7월 25일 점심서부터 7월 29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어요. 금성이 10하우스에 있는 때인데 수성의 영향을 받으니까 연락, 이동, 소통, 거래, 약속,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역시나 7하우스, 예, 주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만난다, 약속한다, 이동한다, 이런 때가 될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달 동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여기 어센 있잖아요. 이 가로선이 전갈자리 20도 10분에서 30도 사이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 MC 있죠.
이 세로선, 여기도 역시나 이 도스에 해당하는 분들, 이 사자 화성이 이 어센 디센 축에 이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첫째로 건강 유의하셔야죠. 그래서 뭐 심내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은 특히 뭐 혈압이나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여성 질환이라든지 뭐 치질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변비라든지 이런 것도 유의하셔야지 되죠. 비뇨기계 통 질환 같은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다툼이 좀 있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좀 이렇게 어딜 다녀야 되거나 좀 분주하거나 바쁜 그런 때가 될수 있으니까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 어센 있죠. 가로선 여기가 전갈 자리 5도 15분에서 17도 40분인 분들, 역시 그리고 이 MC도 세로선도 여기에 포함되는 분들은 이 황소 목성에 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컨디션이 좀 좋다거나 건강이 좋다거나 이럴 수 있고, 만나는 사람들의 폭이 늘어난다거나 인간관계가 확장이 된다거나 사회적인 활동의 영역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가 될수 있는데, 이제 다만 황소 목성이다 보니까 좀 게을러지거나 과식하거나 이러면서 살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정갈자리 분들 7월 한달 운세 다 봤고요. 예, 건강한 한달 보내시고, 저는 8월 달 운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